자, 여러분, 여기서 지금 보석이 보이십니까? 아주 기이한 보석이 몇 개가 보이네요. 네, 지금 칼륨이 섞여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서 공룡화덕 화석 무덤 매장지에 네, 이제 또 흥미로운 또 보석이 좀 보이네요. 저기 보이는 게제 눈에는 이쁜 게 보여요. 자, 지금 보입니까? 어디에 있죠? 아직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. 자, 보이시나요? 오른쪽 제일 끝에. 네, 맞아요. 요거예요. 자, 아니네요. 자, 잘못 짚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보석을 조금 더 위로 가면, 네, 이게 맞아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 확인하러 갑니다. 자, 요거죠. 어디 있나? 요거 찾았습니다. 네, 요것도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이네요. 지난번에 찾은 거하고 조금 유사한 거예요. 근데 지난 거보단 질이 좀 떨어져요. 네, 많이 깨졌어요. 요거는 조금 경도도 약하네요. 들어오다가 조금 말았어요. 많이 깨졌어요. 조금 아쉽네.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좀 더. 한 20캐럿에서 40캐럿 사이는 될것 같네요. 확인해 볼게요. 이상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 보석 탐정은 앵두금승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여기는 포항의 공룡해변, 다이아몬드 해변이기도 합니다.